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고리원전 인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을 두고 경상남도와 환경단체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구역을 최소화하려고 환경단체는 안전을 이유로 더 넓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방사능 누출 사고를 미리 예측해 대피소나 방어물품 등을 준비하는 구역.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 구역을 애초 고리원자력발전소와의 직선거리 8에서 10km에서 20에서 30km로 확대했습니다. 새로 포함된 곳은 양산시와 김해시. 양산 지역 시민단체는 양산시 전체 주민이 포함되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인 30km까지 보장을 주장했지만 경상남도는 최소 범위인 21km 안을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에 제출했습니다.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 민원 때문입니다. 관광이라든지 농산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원전에 포함된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어떤 농산물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또 어떤 뭐 관광 관련해가지고 이쪽으로 환경단체는 안일한 대처라고 반발합니다. 행정 편의지, 예산, 이미지 이걸 가지고 더 또 축소하겠다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법규에는 30km 되겠다 하더라도 좀 더 확대해서 40km, 50km까지 해달라. 경상남도가 제출한 비상계획구역 안은 한수원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면 다음 달 22일까지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